비엔아17이 태주 씨 지방만 관리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럼 설마 근육까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야. 네, 맞습니다. 이 BNR17은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유산균으로서는 국내 최초로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은 락토바실러스 계열의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자, 여기 2023년에 발표된 프로바이오틱스와 근육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논문 한번 보실까요? 네. 네.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은 근육량과 전체 근력을 모두 향상시킨다. 진짜네. 그리고 국내 연구팀이 이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프로바이오틱스인 BNR17을 21일간 경구 섭취시켰더니 근육 기능 저하가 개선됐고 더불어서 비복근 증가 그리고 대퇴사두근의 증가도 확인됐습니다. 야, 신기하네. 그런데 이 연구 논문이 지난 5월에 발표가 됐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커플 근육 체력장 필기 시험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근육이 손실된 쥐에게 21일간 섭취시켰더니 증가했다는 이 비복근. 네. 어떤 부위 근육일까요? 직접 보여주세요. 어디요? 정답! 네, 일어나세요. 다리, 다리. 다리 나? 다리요. 자, 뒤돌아서 종아리. 네. 자. 아, 거기가 비복근이에요? 자, 뭐가 있어요? 복근 아니잖아, 거기. 누나가 어떻게 아시지? 까치발 들으면 갈라지는 요 없네. 안 보이는데? 보여줘. 아, 일단 자, 다들 볼까요, 한 번씩? 자, 이렇게. 어, 거기에 뭘까요? 이거, 여기에 이거? 뭐지? 네. 자, 그다음 태주가 아무것도 없어. 오, 이거 태주, 아니에요, 태주. 이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아니에요? 있다. 오, 여기 있다. 자, 아, 정말 뜨겁네요. 네. 비복근을 자랑해 주신 모두에게 30점 드리겠습니다. 비복근이 보였어요? 진짜로? 종아리 근육. 네, 그쵸? 맞습니다. 아, 지금 다들 잘 맞춰주셨는데요. 비복근, 흔히 이 장딴지 근육이라고 하는 저 종아리 뒷근육을 말합니다. 아, 그러니까 저 근육이 그 예전에 천하장사 이만기 선배님. 하트. 와, 이게 진짜 하트로 유명했잖아요. 아니 진짜 이 대체 BNR17이 무슨 마법을 부렸길래 비복근에 그리고 키우기 어렵다는 대퇴사두근까지 키워준 거죠. 제가 아까 BNR17을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 단백질 공장을 세워준다고 제가 얘기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네. 근육 손실을 유발한 쥐에게 이 BNR17을 21일간 경구 섭취시켰더니 이 근육이 증가한 이유는 근육 단백질을 합성하는 유전자는 증가시키고 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는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BNR17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은 세우고 단백질을 없애는 공장은 그러니까 문을 닫게 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사이드 자리 하나 이렇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지킬 박사 가이드 100회를 맞아서 정근 씨와 수현 씨를 저희가 이 자리에 모셨는데 조금 부끄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혹시 아내인 지혜 씨와 남편인 성민 씨에게 키스해 주신 적 있으실까요? 정말 사실대로 말씀해주세요. 그런 걸 물어요. 키스? 서로 많이 아껴주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니, 두 분은 뽀뽀는 네. 자주 해주고 뽀뽀는 자주 하는데 사실 이제 뭐 결혼하고 이러고 살다 보니 뭐 그것까지도 시간도 없고 그것까지? 네. 키스까지는 뭐 시간도 없고 귀찮고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여유가 없어요. 자, 제가 왜 갑자기 이 키스에 대한 질문을 드렸냐면요. 네. 죽음의 키스라 불리는 단백질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의 키스요? 죽음의 키스? 죽음의 키스? 갑자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단백질 이름이에요? 네, 이 죽음의 키스라 불리는 단백질, 바로 유비퀴틴이라고 하는데요. 유비퀴틴? 처음 듣는다. 유비퀴틴 뭐지? 네,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이 유비퀴틴은요, 우리 몸 속에서 수명을 다한 단백질 또는 사용하지 않는 근육의 단백질에게 쪽 하고 이제 키스를 하듯이 붙습니다. 그때 이 단백질 분해 효소를 이동시켜서 그 단백질을 분해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죽음의 키스를 받은 그 단백질들은 분해가 되고 설마 근육이 줄어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진짜?
앞서 제가 BNR17을 21일간 섭취시킨 쥐에게서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유전자가 감소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죽음의 키스로 단백질을 분해하는 이 유비퀴틴의 유전자 발현이 BNR17 섭취로 감소된 거죠. 결론적으로 이 BNR17은 단백질 분해와 합성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줘서 네. 단백질의 분해 경로는 하향 조절하고 단백질의 합성 경로는 상향 조절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 BNR17이 우리 몸속 유전자에 좋은 영향을 정말 많이 주고 있네요. 지방 태우는 유전자도 증가시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억 잘하시네요. 이 비만주에게 10주 동안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이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약 두 배 증가시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래서 BNR17을 섭취하면 지방이 잘 산화되고 백색 지방세포 크기가 줄어드는데요. 저희 예전에 윤성민 가이드가 그 실험으로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아, 기억납니다. 예. 네. 아, 근데 생각도 하기 싫어요. 어? 왜요? 기억이 나는데 생각도 하기 싫어요. 무슨 실험이었는데요? 네. 네, 오늘 수현 씨 여기까지 같이 오셨는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저희 못 본 수현 씨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어떨까요? 좋아주세요. 안 돼. 네. 내장 지방이 많은 성민 씨. 지나친 음주와 야식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박사님, 저희 신랑 지금 뱃속에 저렇게 많은 내장 지방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수현 씨. 술을 계속 드시고 이렇게 야식까지 즐기시면요. 이렇게 복부에 내장 지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 흡입술을 하는 거는요. 피하 지방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부에 있는 내장 지방은요. 혈관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지방 흡입술로는 절대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없애야 해요? 걱정 마. 박사님이 BNR17을 없애 주실 거야. 아, 진짜. 맞습니다. 제가 여기 스프레이에 BNR17을 넣고 이 성민 씨의 복부 내장 지방에 한번 뿌려볼게요. 네. 아, BNR17입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지방을 진짜. 다 녹여주세요, 선생님. 와, 자, 얼마나 잘 빠질까? BNR17을 잘 섞었고요. 네. 제가 복부 내장 지방에 한번 뿌려볼게요. 네. 짠! 내장 지방아, 가라! 자, 없어져, 없어져. 없어져. 가라! 오! 오. 아, 이렇게 와, 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거 뭐야? 와! 그러니까 이게 지방세포가 진짜 줄어드네요. 와. 자, 커플 근육 체력장 필기 시험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체지방 다이어트 유산균 BNR17을 섭취하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 몇 퍼센트나 줄어들까요? 정답을 먼저 외치신 정근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못 맞춰라. 37%. 정답! 정답! 뭐야? 정답! 나미 가이드! 아, 어떻게 세레모니 할 준비? 예. 93%. 정답! 너무 많아. 땡! 47%. 아, 땡! 아쉬워! 정답! 진짜 아쉬워! 정답! 정답! 세레모니 준비하고 갔다 했습니다. 35%! 아. 정답! 아니야! 잠시만! 35%!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요? 그래? 그럼... 아니! 정답! 정답! 아! 비만주에게 10주 동안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요. 이 백색 지방 세포의 크기가 무려 35%나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세포 크기가 줄면 몸에도 큰 변화가 생기겠죠. 이번엔 인체 실험 결과인데요. BNR17을 12주간 섭취하면 허리 둘레가 약 5cm 감소하고요. 또 체중, 체질량 지수, 그리고 엉덩이 둘레까지도 모두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BNR17이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된다. 연구 결과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여기 있지 않습니까? 맞아. 진짜 인정해, 인정. 네. 아니, 근데 날씬한 태주 씨는 BNR17을 꾸준히 먹는다는데 네. 날씬하지도 않으면서 오빠는 왜 안 먹는 거야?